선생님 뭐 하세요? 되게 잘 추는 것 같지? 엄청 댄스 머신 같아. 아니야, 춤 잘 추는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 약간 경륜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말을 걸겠지.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어디 불편하세요? 자, 이제 인사드리세요.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모기가 많아요. 모기 잡는 춤이야. 여기 왜 왔죠? 여기에 우리 궁금하시죠?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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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와, 벌써 벌레의 계절이 다 왔어요. 처음 보는 조합이죠? 전기차에 루프탑 텐트에 서핑보드. 따라. 젠가가. 하하. 젠가. 이거 하나 빼면은 떨어져요? 슉. 젠가. 오늘 금요일 저녁 퇴근박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이 매트리스 하나만 깔고 자려고요. 아, 좋네. 여러분 이제 저희 잡니다. 잘 자요. 선생님 저 풀 좀 꺼주세요. 에이, 네가 꺼. 에이씨. 우와, 저기 사람들이 놀고 있어. 어깨가 27도. 뽀뽀. 빨리 가자. 어, 비키니 언니. 야씨, 잘 잤다. 또. 기시. SUP 하나 떠 있네. 나 지금 얼굴 못 쓰겠어. 여러분, 굿모닝. 우와, 우리 힙보에서 처음으로 자고 일어났어요. 시원하게 잘 잤다. 내 머리 어떡해. 추노꾼이네. 언녀나. 네, 오늘 파도도 없는데 헤드 연습하러 왔습니다. 서핑을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헤드 안 돼. 헤드 연습 좀 해. 자, 바다 물어와! 물어와! 자, 바다 물어와! 물어와! 이거 먼저 가나? 어, 뭐가 안 갔어? 내가 이겼지. 이번엔 내가 던질게. 와우. 여러분 제가 잡았어요. 꼴찌 꼴찌. 아, 날씨가 너무 좋다. 아유. 이렇게라도 패드 연습을 해야지. 아니면 물도 살만 찌고. 근데 진짜 파도가 1도 없어요. 아, 너무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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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고. 1, 2, 3. 1, 2. 뒤도 꼬꼬꼬. 그 나물에 그 밥이네. 하늘이 방금 그림자 보고 쫀 거 같은데. 그게 뭐예요? 보드 그림자잖아. 보드 그림자. 어? 보드 그림자. 아, 아 진짜 무서웠어. 자기 보드 그림자 보고 쫄았어. 서핑 7년 차인데. 이거 봐, 진짜 무섭게 생겼어. 봐봐. 아, 너무 무서워 이게. 표정만 봐도 알았어? 아, 저기 어, 이렇게 하잖아. 너야 여러분, 밑에 갑자기 이렇게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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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좀 무서울 뻔하지 않았습니까? 좀 무서... 술래잡기 할까? 술래잡기.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나이스. 오빠가 갈 테니까 하늘이가 따라잡아. 어. 저 해변까지 갈 거만. 야. 왜 보드가 가라앉냐? 내가 잡았어.
많아? 뭐야? 완전 한여름이야. 땡볕이야, 땡볕. 태양을. 뭐 먹으러 가죠? 아직 공복이에요. 지금 새벽 2시래. 오후 2시 넘었는데. 배를 굶겨 죽이라. 아니, 살 빼신다면서요? 아, 배고파. 공복 운동했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단양면허가 아니고 단양면허기야. 물회랑 회기김 먹고 있어요. 이렇게. 물맛잖아, 회기김 먹고. 네. 짠. 한번 먹어볼까요? 네. 벌써 먹으면 어떡해. 아. 이거 육수를 한번 맛봐봐. 육수가 튀기? 좀 닭육수 같아. 닭육수래요? 그런 거 같아, 맛.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껍데기로 시켜서 그랬나? 되게 맛있어. 오, 맛있다. 가자미를 진짜 끌려가. 여기 진짜 참기름 국산. 참기름 향이 확 나면서 완전 새콤달콤. 진짜 맛있다. 예쁘게 먹어야지. 김치가 있어? 있나? 그치? 응, 그러네. 신김치. 메밀국밥 같은데. 아, 그러네, 약간. 그치? 근데 그 맛에 메밀 막 혹시 들어가야 되나 싶다. 내 건데 좀 그만 먹어라. 더 없어? 바닥 빵꾸 나갔다. 맛있다. 자연산 마지막이 맛있어요. 이제 맛있어. 그럼 여보 우럭 하나 골라봐. 신발장. 매스. 매스. 아니고 매트. 매트. 짜자. 어머. 우와. 어. 이거 괜찮아? 아니. 야, 진짜 정면으로 맞았어. 아, 근데 이거 진짜 가볍다. 짜란. 부피는 생각보다 좀 큰데 되게 가벼워요. 이거 봐. 한 손으로 꿀타레 폼 토퍼 매트리스. 방금 던지는 거 보셨죠? 굉장히 가볍답니다. 오늘은 우리 새 집인 루프탑 텐트 한번 깔아볼게요. 어? 여러분들 요거 어제 깐 것도 보셨을 텐데 요거 광고입니다. 아~ 근데 맨입으로 광고하는 건 아니고 담당자님한테 졸라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저희만 좋은 거 쓸 수 없죠?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 몇 분께 드리죠? 요거 구독자 두 분 드립니다. 두 분. 응모 방법은 제가 영상 말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방금 빵구 소리 애가. 아이고. 아이가든. 따란. 되게 아늑하죠? 요게 이름이 좀 귀여웠어요. 꿀타레 매트리스라고. 꿀타레래요, 꿀타레. 이거 왜 꿀타레냐면 실타레처럼 돼 있잖아, 꿀타레가. 이런 고탄성 소재를 1000겹 이상 쌓아가지고 탄탄하면서 포근한 그런 매트리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머리인데 왜 이렇게 하트냐? 나를 향한 마음이야? 하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좀 반이 좀 갈라져 있더라고. 아니 그 사실 아이오닉 5가 뒷자리가 평탄화가 안 되거든. 근데 어제 저희 잘 잤거든요. 꿀잠 잤습니다. 꿀타레 메모리 폼으로 꿀잠. 어제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어제 로드로 왔습니다. 아이오닉 5가 평탄화가 안 되더라고요. 뒷자리가 각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꿀타레 메모리 매트리스를 깔아주면 한번 누워볼게요. 와, 우리 지금 평탄화 작업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뭔가 등에 베기는 게 없어. 오씨, 꿀타레 꿀템. 근데 이거 나중에 우중 캠핑하고 이러면 이거 젖으면 어떡해? 아, 이거 세탁이 된다 했었어. 대부분 이렇게 좀 두꺼운 이건 5cm 되겠다, 그치? 이 정도의 매트 바로 세탁기에 넣기 힘들거든요. 바로 세탁도 되고 관리가 엄청 편하다고 그랬어. 이번에 저희도 한번 쓰고 한번 빨아봐야 되겠다. 세상에 싸구려. 빨아봅시다. 짱이지? 이야, 좋지? 집에 침대 같다. 앞에 뷰도 미쳤지?
우와. 근데 이 보라색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내 발톱 깎아야 되겠다. 나도. 모자이크. 나도. 나도 해줘. 너무 너무 너무. 아. 밑에서 보니까 진짜 빵떡인데. 죄송합니다. 살이 덜 빠져가지고. 근데 이거는 푹신푹신한데 탄탄해. 아, 제가 경무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있어서 거북목이 심한데 오늘 참 편하네. 아, 제가 지금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개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편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추천을 드리냐면 개싸요. 맞아. 가격도 너무 착해. 아니 경쟁 모델이 한 3분의 1 되는 것 같아. 뭐 3분의 1을 좀 오만가. 한 5분의 3? 아 5분의 3? 5분의 2? 러브 꿀탈의 꿀추천. 자 더보기란 적어놓을 거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가격 한번 보십시오. 이 깜짝 놀랍니다 이 가격 보고. 아, 어 이거 지금 딱 누웠는데 옆에. 아 나 밥 해야 돼. 밥 해라. 나 조금만 누워 있을게. 근데 이렇게 딱 누웠는데 옆에 바로 노을이 너무 예뻐. 봐봐. 요리는 되게 간단한 요리입니다. 뭔지 말씀 안 드리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즈기 때문에 불을 못 쓰거든요. 불 안 쓰고 만드는 요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버터죠? 이게 파슬리랑 레몬이랑 버터를 섞어서 만든 수제 레몬 버터입니다. 네, 일반 버터 쓰셔야 됩니다. 그냥 이건. 바다님이 옛날에 만든 거예요. 네. 아, 냉동실 정리하다가. 상한 거 알겠지? 오, 향 좋다, 아직. 이게 넣어줘. 거기에 넣었어? 그게 들어가? 오늘 조리 도구입니다. 아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야. 멀티탭도 들어왔어. 아니 이게 이렇게 깊어? 우와 대박. 오. 200도에서 완성. 오, 신냄새. 버터 안 상했나 보다. 와우. 오 향. 와우. 향 미쳤다. 끈도도. 와우.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먹어. 맛있는데. 좀 덜 익었어. 약간 미래 감성 같아. 그래? 어. 오, 다 됐다. 다 됐네. 꺼내보시죠. 따란. 에이, 준. 잘 먹겠습니다. 여기 국물에 푹 찍어서. 국물 푹 찍어서. 오, 너무 상큼해. 이거를 국물을 해서. 오, 맛있다. 짜잔. 그냥 생선인 거 먹고 싶다. 자, 여러분. 대망의 우라. 한번 먹어볼까요? 우와, 이거 봐. 크지? 크게 먹고 싶어. 잘 먹겠습니다. 후락 되게 쫄깃쫄깃하구나. 그래? 응. 백감을 이렇게 만든 사치다. 그래서 더 쫄깃쫄깃하다. 이거 봐. 와. 이야. 아. 간이 딱 됐어.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는 게 레몬이랑 이 타임이랑 우와. 이거 봐. 여러분 한 잔 마세요. 짠.
먹겠습니다. 여기 지느러미. 와 여기 진짜 맛있다. 나 이것도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미안해. 호박 밑에 깔려 있었거든요. 여기에 잘 먹겠습니다. 왜 뭔지 알아? 야채 팍팍팍. 과즙이 아니고 야채는 뭐야? 야채즙. 자 여보 먹어봐요. 자 아. 욕하지 말고. 존나 맛있네. 진짜 예쁜데 맛도 있어. 맛있죠? 향이 미쳤지? 야 도라이네. 뱃살. 와우. 거기 미쳤지? 진짜 맛있다. 이거 이름 뭐라고? 파피오트? 파피오트. 불란서 음식. 파피오트. 요트 모양이라서 그런가? 이게 파피가 페이퍼일 거야. 요트는? 요리. 종이 요리? 예? 진짜 맛있다. 먹읍시다. 네. 다시 시작. 네, 밥 다 먹고 치토스 하나 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오. 뭔데? 좀 멋있었지. 한 잔 더 하시죠. 짠. 짠. 오늘 참 그림이 희한해. 콜맨 랜턴에 LED 랜턴에 에어프라이어.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차세대 캠핑이야. 따란. 왜냐면 감성에다가 신식을 넣은 거지. 신식은 너무 아저씨 얘기 같고 감성에다가 최신을 넣은 거지. 뭐 최신가요야? 그러면 감성에다가 감성 플러스 기술을 넣은 거지. 뭐야? 그래서 그럼 감성에다가 미래를 넣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게 바로 차세대 캠핑. 감성 플러스 미래. 감성은 미래다. 사람은 미래다. 두산중공업. 무슨 말 들어보고. 네. 거기 낚인 부분 많은데. 저 갈 뻔을 하셨잖아요.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짜 맥시멀이었잖아요. 근데 집을 지고 다녔어요. 집을 지고 다녔지 완전.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가볍게 다니면서 감성을 담을 수 있는 걸 좀 찾다 보니까 이런 세트로 한번 구성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젠가 캠핑.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더라고. 형님 좀 그만 싸우면 안 됩니까? 이 하나 쏙 빼면 이게 쏙 무너진다고 한데. 선생님. 아, 좋네. 또 뭐 꺼내게. 어? 그것도 나온다고? 뭐 요술 램프야? 다 나오지. 캠핑용 주전자가 될 것인가? 이제 여는 방법 알지? 알지. 이렇게 어? 라면 스프처럼 이렇게 털어가지고 아픈 나도. 이야 향이 좋죠? 어제 완전 꿀잠 잤어요. 출발 전에 커피 한 잔 먹고 가야지. 모닝커피. 몽커. 어? 몽커. 아 모커. 좋다. 물다. 향은 좋은데 좀 싱거워 그지? 오늘도 프로틴 바로 활기찬 하루를 잘 말 뺐습니다. 원래 맨날 5시에 일어나는데 오늘 7시 반까지 잤습니다. 못 일어나요. 아 매트 때문에. 꿀잠 잤네.
아, 여러분 이벤트 응모 방법은 댓글에 저희 응원 멘트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두 분 선정합니다. 좋은 거 같이 써봐요. 꿀타임. 악플 안 드립니다. 악플 필터링 합니다. 악플은 안 뽑아줄 거야. 악플은 안 드립니다. 마상 응원해주시는 분을 두 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적어주세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